와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지? 들어봅니다. 하지 말고 조심하겠다. 간장한테 연주하는 게 올라왔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짜장면을 딜리버리 해서 먹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오면은 꼭 먹어야 할 거 짜장면, 집에서 딜리버리 해서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이거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배달 서비스는 정말 최고입니다. 두 개. 아 이게 이거잖아. 요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자르는 거. 이게 곱빼기고 야 이게 레귤러인가 보다. 네, 이쪽이 좀 작은 거. 맛있겠다. 우와. 이거 그냥 볼까? 이게 부먹인가 찍먹인가 이게 부먹.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때?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 맛이야 이제 한국에서 먹는 거 그치? 미국이랑 틀려 완전히 맛이 완전 틀려. 아무리 미국에서 맛있는 거 맛있는 짜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맛이 틀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국에서 한국에 왜 놀러 오는데 먹으려고 오는 거야? 한국 음식 먹으려고. 우리가 미국 살아봐봐. 얼마나 한국의 한국 음식이 들린지 알아. 지금 남양주에서 잠실 쪽으로 가는데 와 진짜 아침에 트래픽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굿모닝. 저는 지금 건강검진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꼭 해야 될 거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시경을 할 곳입니다. 지금 끝났습니다. 정신이 몽롱하네.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김에 여기 스웨트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디 피곤하거나 그러면 한국 사람들 수액 맞으러 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피로 회복에다가 바이러민 C 이런 거 피부 미용에도 좋은 것도 같이 했어요. 엑스트라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 안 해요. 지금 저희 남편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가 이 병원을 선택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큰 대학 병원에서 하면은 일반 가격에 또 외국인이라서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인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대학 병원보다는 조금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산 병원에서 이사로 일을 하다가 여기로 개원을 했다고 해요. 오래전에.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제 친구가 여기를 골라줬습니다. 참 대장 내시경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일주일 동안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돌아다니고 뭐 이것저것 먹느라고. 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다음에 와서 하려고요. 아니면은 미국 가서 하든가 그러려고 합니다. 미국에 저희가 보험이 있지만 장 내시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몇백 불을 또 내야 돼요. 차라리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쌉니다.
한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검진 항목도 더 다양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효율성, 바로 진단까지 최고네요. 저희 둘 검사한 비용은 5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저희 위는 깨끗하다고 하네요. 특히 저희 남편은 진짜 깨끗하고, 저는 살짝 위 벽이 살짝 얇고 위염기가 있다고 하는데 별거 할 거는 없고 그냥 음식을 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자극적인 거 그런 거 말고 굶지 말고 그리고 피검사는 내일 나온대요. 그래서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생선 초밥 전문점에 왔습니다. 여기. 아, 이런 게 이렇게,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그리고, 물을 댔어. 이게 만 원입니다, 만 원. 저희는 5mm 나올 거고, 가격 너무 좋다. 맛도 좋고 가격도 좋고 냉몸매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제 친구가 보톡스를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으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마나 막 눈가주름이 막 있어가지고 어차피 한국에 오면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꼭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뭐 보톡스, 필러, 뭐 리프팅 다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미국이 두세 배 더 비싸요. 꼭 한국에 올 때는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 방문하시는 제 또래분들은 꼭 이런 시술 한두 개씩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산호세에서는 보톡스 한번 맞으면 적어도 200달러 이상 줘야 합니다. 여기보다 4-5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서 피부 관리를 잘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에서 1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면 좋은 게 택스프리를 해주니까 돈을 세이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 바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와. 여기 있어. 7,000원 환급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요번에 미국 샌프란 쪽에도 한인 마켓에 파우치로 된 음료랑 얼음컵이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미국에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제 생겨서 너무 좋아요. 3년 전에 이걸 보고서 너무 감탄한 기억이 나네요. 나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3년 전에, 2년 전에 왔었나? 그때도 이거 보고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숍에서 먹어볼 때 이런 게 제일 좋아. 귀여워. 아,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이렇게 기대는 게 있어서 좋아. 오늘은 제가 압구정동으로 갑니다. 피부과랑 성형외과 상담을 가거든요. 여기 눈밑 꺼진 거랑 여기 심부름 처진 거, 요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갑니다. 여기 압구정 나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철 타고 뭐하고. 그래도 오늘도 갑니다. 좀 상담을 받고서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좀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해요. 뭐 주위에서는 미쳤냐고, 왜 하려고 그러냐고 막 다 뜯어 말리는데, 아우, 온 김에 뭐라도 해야 됩니다. 다들 이해하시죠, 아줌마들? 울세라 주베르크를 하기로 해서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꼭 시술을 하는데 한국 미용 성형은 세계 최고잖아요. 합리적인 가격도 그렇고 솜씨가 좋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꼭 뭐라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울세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취약을 발랐어요. 시술이 끝나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울세라는 별로 안 아팠는데 주베륵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이뻐지려면 참아야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는 좀 더 이뻐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